앨리스TV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갑자기 날씨가 더워져서 입맛도 없고 좀 시원한 게 먹고 싶어서 남한산성 근처에 있는 냉면집에 갔습니다. 냉면집 이름은 고기 냉면집인데 다정냉면이에요. 여기 남한산성 공원 입구 쪽에 있어요. 저희가 들어가 봤습니다. 매장은 생각보다 넓고 굉장히 깔끔했어요. 다정냉면은 100% 고구마 전분을 이용해서 면을 만드신다고 해요. 실제로 사장님께서 이렇게 다니실 때 보니까 이렇게 반죽한 흔적들이 이렇게 몸에서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여긴 정말 전분을 사용을 해서 직접 반죽을 하시는 곳이구나 라는 걸 알게. 또 냉면집 육수는 맛있잖아요. 뜨거운 육수를 가져다가 냉면이 나오기 전에 마셨습니다. 뜨거운 육수가 콸콸콸. 주문과 동시에 이제 그 반찬하고 삶은 달걀을 주시고 조금 뒤에 이제 숯불고기하고 냉면이 나오는데, 처음에 봤을 때 냉면 그 면이 좀 양이 적어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면을 추가를 했었어야 됐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, 사장님께서도 설명을 써놓은 셨는데 면이 굉장히 얇아서 양이 적어 보이지만 많다고 그렇게 적어져 있더라고요. 근데 실제로 제 주먹만 했던 그 냉면이 이렇게 풀어 헤치니까 면이 얇아서 그렇지 진짜 생각보다 양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. 그래서 먹을수록 그거 더 느낄 수 있었어요. 거기에다가 삶은 달걀도 하나 먹었고, 또 이제 저희가 또 그 고기가 나오잖아요. 그래서 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그냥 성인 남자분들도 면 추가 안 해도 배불리 드실 수 있을 만큼의 그 냉면 양이 충분했습니다. 저희가 주문한 왕만두가 나왔는데, 왕만두는 딱 3개 나와요. 근데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. 다른 집들은 물론 뭐 여럿이 먹을 때는 왕만두 이제 한 판에 뭐 5개 6개 나오잖아요. 그렇게 해서 뭐 5, 6천원 정도 받는데, 사실 3명 4명이 갔을 때는 뭐 한 개나 2개 정도 먹으면 딱 좋은데, 둘이 갔을 때 사실 냉면하고 만두를 시키면 좀 만두가 남는 경우가 있고 너무 배불리 먹어야 되는데, 여기는 딱 3개를 주시니까 둘이서 만두 하나씩 먹고 아니면 하나 반씩 나눠 먹고 냉면 먹으니까 아주 딱 기가 막히게 양이 맞고. 다정냉면은 그 동절기에 11월 말부터 1월 말까지는 영업을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1월 말에 이제 영업을 하시는데,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이 조금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언제든지 맛있는 냉면을 드실 수 있는 곳입니다. 저는 여기 고기도 맛있고 냉면도 맛있어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굳이 매장에 안 가셔도 알 수 있습니다. 앨리스TV가 대신 가드릴게요. 밑에 있는 구독은 무료입니다. 꼭 눌러주세요.